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도요타의 라브4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4년식으로 약 3만 9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인데요. 현재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23mm로 약 80에서 85% 정도의 트레드 남아 있고요.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흙망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정면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편마모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편 쪽도 역시나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갈 텐데요. 먼저 머플러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머플러 상태의 열에 의한 변색만 아주 미세하게 보여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아주 우수한 상태 확인되고요.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가장치 쪽, 현재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반적으로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현재 부식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도 보시면 왼쪽과 동일한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라 그런지 아주 깨끗한 모습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 현재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실 텐데요. 먼저 엔진 쪽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옆쪽의 미션 쪽 또한 미세누유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시면 이쪽은 조수석 쪽입니다. 이제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도 깔끔하게 잘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인데요. 볼 조인트를 비롯한 장치들 아주 깔끔하게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앞바퀴는 4.89로 약 55에서 6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도요타의 라브4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으로 아주 주행하시기에 쌩쌩한 차량으로 확인되는데요. SUV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스캐닝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오토스캔 돌려본 결과 점차적으로 고장코드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라브4 차량 현재 보시면 성품하자가 얼려된 차량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고요.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보겠습니다. 100%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몇 퍼센트인지 보겠습니다. 현재 44.2%로 약 4,4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쪽에 보시면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냉각수 수량도 적정선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브레이크 상태도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면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모품 비용 당장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내부 상태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3만 9천 킬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라브 차량 내부 옵션 보실 텐데요.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현재 MP1 하이패스 단말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볼 텐데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화질 깨끗하게 잘 동작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보시면 이제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요. 버튼 시동 중앙부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이제 앞좌석, 주좌석은 이렇게 열선 시트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핸들 쪽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핸들 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는 이제 후측방 경고 모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선루프 동작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버벅임이나 소음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동작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내부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트 쪽 상태 보시면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요. 도어트림 쪽에도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대시보드 쪽과 센터페시아 쪽도 보셨을 때 현재 군더더기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핸들 쪽도 보시면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상태는 거의 신차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한 내부 상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앉아보시면 훨씬 더 쾌적함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내부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외부 쪽 본인 상태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보시면 스월마크나 스톤칩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고급스러운 실버 색상이 잘 어울리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겠습니다. 현재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환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맑은 상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실 텐데요. 이제 보시면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한두 군데만 있는 정도로 아주 깨끗한 A급의 퀄리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에 사이드 미러 쪽도 약간의 오염도를 제거한다면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도어 쪽 앞좌석과 뒷좌석 쪽 도어 쪽에는 현재 돌팀이나 문크 큰상 없이 깔끔한 상태로 아래쪽 사이드 스텝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실 텐데요. 뒤쪽 테일램프도 백화현상이나 스크래치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쭉 해서 반대쪽도 보시면 이쪽은 앞좌석과 비슷하게 사이드 쪽에 살짝의 스크래치만 느껴지고요. 그리고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에도 역시나 돌팀이나 문크 큰상 없이 깔끔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도요타의 라브4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으로 달리 시기에 아주 쌩쌩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내외관 모두 아주 깨끗한 A급의 퀄리티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